여러분 할로우. 이번 판에는 아주 역겨운 블리치 정글입니다. 우리 편에 이니시가 조금 부족해 보이길래 조합상 또 퍼펙트한 조합 만들려고 블리치 정글 뽑았습니다. 저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뽑은 정글은 아니고요, 저의 재미를 위해서 절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편의 조합을 보시면 지금 이니시가 약간 애매하거든요. 최강의 이니시 캐릭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블리츠 크랭크가 정글이 1레벨 때 그랩을 찍게 되면은 정글링이 너무 많이 꼬여요. 그리고 어차피 요새는 블리츠 크랭크 1레벨 인베이드 잘 당해주긴 하는데 왠지 요번엔 쉽지 않을 것 같아. 쟤네 알리스타도 있기 때문에 굳이 Q 찍는 것보다 그래도 W 찍는 게 사실 제일 나은데, W 찍게 되면은 2레벨 때를 또 그랩을 찍기가 또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2를 찍고 그 다음에 그랩을 찍어서 2랩 갱킹까지 가능한 약간 더러운 그런 술수를 한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카사딘을 개인적으로 조져놓고 싶은데 카사딘은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리븐 정글이 요새 뜨나봐요. 쪽으로 많이 보이네. 한 대만 막혀야 돼. 하나 한 대 더 막히려고 하니까 살짝 놀라서 빼버리네. 좋아요. 어차피 이래핑을 가도 조이가 카사딘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뭔가 그게 나오는 게 아니야. 나도 그냥 멍청한 깡통 로봇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못 죽입니다. 레드부터 일단 챙길게요. 화정 들어오면 또 골치 아프거든요. 일단 그냥 그래 찍어. 상관없어. 돌덩어리도 뚜벅이라서 죽일만 한데 레드부터 먹으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오, 좋은데? 플래시 13만 빠진 건가? 아니지? 오, 그렇네? 오, 기졌다. 라인을 밀어버렸네. 아, 이렇게 되면은 내가 바위계를 먹을 수 있는 그 신 기회가 생겨요. 화사딘이 라인을 먼저 밀어줬기 때문에. 원래 브레치 크랙 깡통 로봇은 초반에 바위계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데 아주 개이득입니다. 기분 좋게 바위계를 먹어요. 바위계를 먹는데 또 괜찮거든. 시시기가 나는 있어가지고. 이 안에 있나? 오쉣. 선 블루 역법 시작인가 보네. 바로 브릿지 크랭크 할때 카정 나가는 것만큼 또 기분 더러운 게 없죠. 바로 쳐줍니다. 정글링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형님들? 전 뒤졌다. 라인 땡겨. 아이 명품 그랩으로 버스트 블러드를 낼 때가 된 겁니다. 이번에 라인 들어오고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런 건 끝까지 참을성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거든요. 아, 기다렸어야 되는데. 꽤 자식아. 아, 이거 내가 괜히 썼나? 그냥 혼자 잡는 건가? 아니지? 잘한 겁니다. 나이스. 아, 이게 근데 사실 좀 더 기다려서, 어차피 라인 땡겨져 들어오는 거라서 좀 더 기다렸으면 편하게 킬 더 낼 수 있었는데 테일이라서 빨리 가야 될 텐데. 저요 어차피 못 깨는데. 아, 까비다. 아, 좀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신발 바로 삽니다. 저는 또 형님들이 모르셨겠지만 아주 역겨운 포시자 스펠을 들고 왔거든요. 포시자 브릿지 크랭크는 진짜 일단 달라붙으면 거의 뭐 필갱이거든요. W선마예요. 그리고 피갈기손 간 다음에 특보 갈 거라서 저렇게 피 빠진 라인은 좀만 가다가 포시자 키고 바로 달리면 등짝 바로 찢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도망가? 너무 연기가 약간 섣불렀던 것 같은데? 어? 나이스다. 포시자 키게요. 로아 이 자식아. 바로 목구멍으로 넣어버립니다. 카사딘 6레벨 전에 한번 따줘야죠. 포식자를 이렇게 키고 돌아댕기면은 생각보다 진짜로 브릿지 크랭크한테 진짜 미친 듯한 위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브릿지 크랭크 정글이 은근 나쁘지 않아요. 아주 초반에 정글링이 좀 빡세고
2대2 싸움이 약간 좀 무서울 뿐이지 그런 것만 잘 피해 다니면은 언제든지 상대편에게 빅녀을 먹일 수 있는 겁니다. 다 이게 내꺼다 이거. 자식이 어디로 도망갔지? 어 라인 커버 같구나. 빨리 먹고 째야 돼요. 지금 2분이 올 수도 있거든. 잠깐만 저거 내가 죽일 수도 있겠는데? 잠깐만 멍청한 녀석이 지금 근데 과연 이 자식아 뻘뻘했다. 아! 안돼. 아 근데 리본 같은 애들은 저렇게 Q가 있으면 형님들 땡기기 쉽지 않아요. 물론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평정심을 잃은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어차피 개이득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리본에 리본이 하루 종일 때리고 있던 두꺼비를 뺏었기 때문에 리본 지금 멘탈 나가죠. 개빡치지. 지금 레벨 블리츠크랑크한테 밀리죠. 심지어 이분도 초반에 갱킹으로 좀 풀어야 되는 정글일걸요? 저렇게 되면 아주 말리게 되는 겁니다. 와, 원래 내가 이거 두 번째 블룬 잘 안 주는데, 지금 블리츠 크랭크가 나쁘지 않게 풀렸기 때문에, 이런 여유도 생기는 거죠. 블리츠 크랭크 정글이 6레벨이 그렇게 강요되는 챔피언이 아니라서 사실 6레벨에 집착할 필요가 별로 없기는 해요. 갱갈 데가 딱히 없어 보이거든요. 바텀도 라인 매매하고 이럴 때는 RPG입니다. 어차피 여차하면 소식자 키고 달려가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맵만 잘 보고 있으면 돼. 나의 깡통 로봇은 이게 포식자까지 키고 W 선마라서 진짜 미친 속도로 달려가는데 합류 속도가 굉장히 괴랄합니다. 어디서 싸움이 터지든 간에 1초 만에 달려가죠. 알파이트가 궁을 배워가지고 궁극기로 맨날 이쬐 텐데 계속 내가 굉장히 가면은 계속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나? 근데 이게 딜교환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걸? 죽었는데? 이거 라인 좋으니까 안 건드릴게요. 어쨌든 보셨죠? 브릿지 크랭크가 노딜 정글처럼 보이지만 6레벨 때 이렇게 풀콤보 넣으면 그냥 머리 찢어집니다. 찢었다. 포식자 킨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브릿지 크랭크다. 자식이 일로와. 이건 안돼요 어차피. 어! 미안해 내가 너무 깝쳤어. 아 그랩을 멋있는 그랩을 하는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너무 구데기 같은 그랩만 보여드려가지고 지금 벌써 아 너무 한심하다 내가. 근데 이게 리브는 진짜 좀 땡기기가 힘들어. 쟤네가 약간 은근 땡기기 힘든 애들만 있어요. 내 블리츠 크랭크를 보고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카운터를 준비했다는 듯이 픽을 뽑은 것 마냥 짜증난 애들만 가득합니다. 레네톤 형 너무 멋있는데? 조용. Q 한 번? 이렇게 나이스. 오. 초반에 또 제가 날카로운 타이밍에 가가지고 죽여버렸기 때문에 레네톤 형 그냥 주도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카사진도 제가 벌써 두 번 죽여놨잖아요. 카사진도 이제 힘 못 씁니다. 얘도 핑 하나 받아주고요. 안 돼! 나의 펀치를. 이 정도면은 괜찮아. 딜갱 충분히 해줬어.
오, 50까지 들어왔어. 나이스. 제가 딜갱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한방 딜이 나, 봐봐, 지금 따봉까지 바로 주죠. 또 따봉을 줍니다. 바로 을이죠. 따봉을 주면서. 그리고 이런 퍼포먼스까지 보여줘야죠. 이런 껍데기 같이 나눠, 나란히 나눠 먹고. 아, 나 예측 그레이비. 앞으로 얘한테는 예측이고, 뭐 그냥 정직하게 꼽아야겠다. 리븐이 아까부터 보니까 왜 이렇게 세? 세다. 리븐이 아까부터 보니까 지금 무빙이라는 걸 약간 좀 칠 줄 모르는 애 같아요. 정직 그랩이 약간 쟤한테는 잘 먹힌 것 같아. 약간 이게 그랩까지 이렇게 써가면서 정글링 하고 있는 거 보면 솔직히 조금 안쓰러워 보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정글링 진짜 안 느리거든요. 보실래요? 꼬비랑 좀 1대가 맞짱? 미친 듯이 패지. 바로 강타까지. 그 다음에 그랩을 찍을게요. 자식이 지금 바로 이렇게 감시당하고 있는 느낌 바로 들게 해줍니다. 쫄아서 도망가죠. 이쪽 피나 지울까? 보통도 이렇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바로 들게 해주고요. 레네톤이랑 이거 나랑 이렇게 셋이서 한번 미드 깜짝 합류 다이브 해주면은 멘탈 완전히 나갈 것 같은데. 저 제네프틀 입장에서는 바텀밖에 갈 데가 없어. 나도 미드 가가지고 밥 숟가락 좀 얹어야겠다. 카사딘이 단점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미드에 와서 대놓고 이렇게 생지랄을 해도 카사딘 저기 뒤에서 아무것도 못해. 그게 진짜 카사딘 챔피언의 단점이거든요. 완전히 밀리고 있는 상황에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오케이. 제가 와서 숟가락 안 얹었으면 이거 먹겠죠. 포시자 킨다. 형 그걸 부시고 도망가야지. 쉐키가 이거 난리에 잡아야 돼요. 어어? 길냥보 한 겁니다. 이런 것도 같이 나눠 먹어야지. 이건 좀 약간 아쉽고, 이건 좀 약간 애매한데? 형, 형, 개오바야, 형! 오! 오! 저 형, 레네톤 역시 800판 원챔 장인답게 바로 그 자리에서 보여줘버렸어. 800판 장인은 아니고 저도 몰라요. 근데 방금 좀 괜찮았는데 예리했는데? 날카로웠는데? 이럴 때 불용까지 챙겨주면은 라이너도 힘 더 나는 거거든요. 말파이트 지금 하루 종일 다 하루 종일 때리고 있네. 그 다음에는 트포 가지고 약간 그 평타 많이 때리는 블리치 크랭크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AP 블리치 크랭크는 또 정글로 하기엔 좀 애매해. AD 블리치 크랭크를 해야 되는데, 아, 다음번에 치명타 블리치 크랭크 한번 해봐야겠다. 지금 블리치 크랭크 지금 킬 관여율 거의 형님들 거의 60% 넘습니다. 킬 중에 지금 5킬 관여하고 있죠. 어차피 템 나오면 그때부터는 정글 속도가 어차피 다 빨라요. 그래서 초반에 잘 풀어야 되는데, 초반에 날카로운 시선으로 더러운 갱킹을 갈 수만 있으면은 불추정글 진짜 한 번씩 뽑아가지고 갱킹 다니면 상대편 메탈 나갑니다. 아! 아! 나 지금 그 이번 판에 나 이번 판에 그랩이라는 걸 지금 성공을 거의 바로 앞에서 끄는 거 아니면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랩을 못했는데도 블리츠 크랭크로 이 정도다? 블리츠 개사기네. 그랩 못하고 있는데도 블리츠 크랭크 지금 동해본 적, 서해본 적 뭐 게임 터트리고 있죠. 좀 역겹긴 하다 근데. 아,
오케이. 자, 2분은 어쩔 수 없이 바텀에서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는 미드에서 하면 돼요. 쟤네 바텀에 4명이잖아요? 저희 미드 3인 가면 되는 겁니다. 잠깐만. 아! 일로 와, 야식! 아니, 개사기다. 조이가 저렇게 수염 맞춰놓고 내가 바로 끌면은. 지금 조이 지금 브릿지 프랭크 다 아주 만족하고 있지. 솔직히 내가 블리츠 크랭크 정글 뽑았을 때 아무도 나에 대한 신뢰가 아무도 없었을 거야. 다들 갓질을 하고 싶었겠지. 하지만 보여줘 버린 거죠. 바로 이거 바텀으로 쪼여 들어가면서 양각 쪼이기로 샌드위치 쪼이기 후식자의 무서움을 좀 약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플래시를 써? 잡았겠지, 이건? 아, 근데 브릿지 크리크 정글 진짜 역겹다. 오, 이 녀석이? 오, 야, 3인궁 맞는다. 버려. 버려. 한 명만 버려. 그 파란 스타머로서 이동 2속 유익해 줄게. 자식이. 깝쳐? 뜰래? 피갈키 손 블리츠 크랭크한테 맞아볼래? 녀석들이 지금 이게 조이왕이랑 이렇게 연기하는 게 재밌네. 저렇게 수면 맞춰놓고 딱 딜 다 넣을 수 있게끔. 조이가 수면 맞추고 내가 딱 거기 가가지고 끌면은 꿀잼입니다. 신발은 좀 나중에 가더라도 일단 이 조각을 빨리 모아야겠다. 광해검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레넥톤 쪽에 붙어도 되고 본대에 붙어도 되는데 레넥톤 쪽에 왠지 붙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레넥이 또 세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CC기만 조금 충당해주면서 좀 깔짝대주면은 아주 기뻐하지 않을까. 막 좀 알리스트 하트에도 옆에서 깔짝댈 거란 말이죠. 더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싶어요. 안 돼, 형. 오. Q 한 번 더? 피우? 하지만 탑에서 게이드를 보기 위한 거그로였던 거죠. 아, 방금 진짜. 아, 그냥 이게 블리츠 크랭크가 이런 상황에서는 좀 별로 안 좋네요. 그럼 약간 구데이 같았다. 신발을. 근데 어차피 카사딘 망했는데 이거 그냥 이건 딘탑이지 그죠? 저쪽에 시비르가 지금 제일 잘 걷거든요. 용이나 먹고 약간 천천히 해야겠다. 정글링도 좀 하고. 쟤네가 조합이 좋아. 카사딘 알파이트 막 이런 식이라 우리가 막 던지면서 하면은 게임을 빨리 끝내기가 힘듭니다. 좀 막 집중해야 돼. 나도 너무 놀았어 지금. 레벨링도 하고 좀 할 걸 했어야 되는데
이 자식이 지금 알파이트 좀 많이 딱딱한데 얘 달지도 않는데? 쟤네 편 백업보거든요? 아니 쟤네 저거 못 가. 내가 방금까지 보고 있었는데 뭔 이즈리얼 형이 지금 집에 너무 오래 계셨는데 템이 약간 애매하셨나? 이렇게 먼저 때리고 있으면 딜이 안 나오는데 제가 그래도 피갈키 손이라 그나마 나왔는데 이 형 너무 오래 걸리는데 와 이거 약간 애매하다 되나?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저걸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오케이 나이스 끄자 죽여 바로 땡겨서 펀치로 죽여버립니다 오오오 안돼 아 공락 제대로 당하네. 이거 그럼 포션 팔고요. 3일째 빨리 뽑을게요. 오늘 개무리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지금 바론 들고 있는 사람이 있나? 이거 약간 진 것 같은데? 역시 입 터는 쪽은 진다더니 조용히 쓸데없이 입 털어가지고 졌다 같이 하도 이제 못 밀어 우리가 유리하지가 않아 이제 나 멍청한 내가 멍청한 너무 깡통 로봇 그냥 무쓸모인 것 같아 너무 지금 막겜이 돼버려서 내가 할 게 없어 고블링이나 해야겠다 이거 아 개오반데 우리 현타 못 이기는데 이렇게 막 밀고 들어가면 이제 안 되거든요 지금 레넥톤 잘 커가지고 막 자신감 넘치는 건 알겠는데 포킹을 좀 해야 돼 뭐야 얘 뒤질래? 근데 만만해? 오 봤죠 형님들? 그렇지 크리크는 족밥이 아닙니다 너무 혼잔데 아, 망했다, 이거. 이제 살았나?
나 이제부터 탱으로 올린다. 얼어붙은 심장이랑 마법 저항력 템 가가지고 탱 좀 올리고. 알파이트가 일단 너무 안 달아. 겨우 템 저거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냥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 날 믿고 제가 그랩을 한번 지리게 보여줘. 이런데 시야를 먹고 애들 자꾸 미드 뭉쳐서 뭐 하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렌즈 없어? 플래시 뺐다. 나이스. 어? 알파이 죽었는데? 어, 이런 걸 바로 쳐도 되거든요? 레넥톤이 어그로를 끄는 게 아니고 가야 되는데, 같이. 그럼 여기서 낚시를 하든가. 낚시하자, 낚시하자. 나 믿어. 아, 왜. 아, 왜 저걸 먼저 쐈지? 아주 미치겠다. 진짜로, 아. 어, 좋은데? 오, 노! 괜찮아요, 괜찮아요. 레이톤만 지금 먼저 앞에서 들어간 상황이라 신라인 같이 막아주면 되거든요. 먹자. 포시자 킬게요. 와, 우리 형님들 포시자 브리치 크랭크의 힘입니다. 저거 왜 저기까지? 집중하자. 립은 없어서 어차피 할 만이. 아, 이게 형님들 브리지 크랭크 정글의 단점을 이제 명확하게 알겠다. 아, 브리지 크랭크 정글이 게임이 20분 이내 못 끝내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구데기입니다. 10분 게임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2일 데일수록 방심하지 않고 빨리 끝냈어야 됐는데 이긴다고 좋아서 해볼죽대다가 게임 다 비벼져가지고 브릿지 크랭크의 쓸모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브릿지 크랭크 챔피언의 한계가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네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팬들을 잘 다독이고 나도 잘하면서 무조건 게임 안 비비고 20분 안에 끝낼 수 있으면은 그렇지 캔크 적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구데이 구데이예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미로 한번 해본 거죠. 항상 1층 심판 누가 합니까? 진짜 기본 1초 만에 지원 가주면 되거든요. 이 자식아, 넌 궁을 쓰고 넘어가면 바로 죽음이다, 이 개자식. 왜 이렇게 딱딱해? 어쨌든 게임은 끝난 것 같아요. 드디어. 완전 성타사 바로 10에 끌어버렸죠. 아 근데 힘들었다. 그치팬들 솔직히 말해서 내가 템트리를 약간 잘못 간 것 같아. 템트리를 잘 가면은 이렇게까지는 구데기 아니었을 것 같은데. 하, 그래도 어쨌든 리치 크랭크였습니다 형님들.